문창호 최초원 선생의 재앙이 2023년 4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성균관 유도회 함양 지부 주관으로 최치원 역사공원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재앙에서 박용훈 군의장이 초원관을 맡아 재관 분정, 재수 감정, 점촉, 분향, 헌작, 재배 후 문철수 대축이 충문낭독을 하였다. 이어서 최경호 교육장이 아흔간으로 헌작 재배하는 아흔례를 올리고 노봉희 성균관 유도의 함양 지부장이 종원관으로 헌작 재배하는 종원례를 올렸다. 계속해서 초원관이 제주를 마시는 음봉례를 하고 충문을 태우는 분축례를 하며 마무리하였다. 고은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천령군 태수로 재직하며 홍수로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하천 물길을 돌리고 제방을 쌓아 숲을 조성한 것이 상림숲이며 예전에는 현재 위치부터 하류로 4km가량의 숲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하류 쪽은 훼손되어 지금의 1.4km 정도만 남아있다. 뒤이어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리산 문학관 주관으로 최치원 학술대회에서 상림이 자연님인가 인공님인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오 최치원 선생의 재영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진정으로 변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앙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양 유도의 박찬택입니다. 재례에 앞서 먼저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국회의원 축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태우입니다. 뜻깊은 오늘 2023년 문창호 아울러 행사 개최를 위해 헌신의 노비를 아끼신 안해진 성균관 유도의 함양지부 노봉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항례를 통해 신라시대 대문장가 고은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5일 국회의원 김태우 올림. 지금부터 좋은 최치원 선생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전면 국기를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다음은 오늘 재관의 훈쟁기 낭독을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문창호 고은 최선생 대양 훈쟁기 종관 함양군의회 의장 박용훈 밀양인 함양님 아흔간 교육지원청장 최배우 김규인 함양교산 종원관 유도회장 오봉희 부처민유리마촌 대충유한 문철수 남편인 지고공배 김예유학 박찬택 만남인 함양교산 찬인유학 서영효 이천인 수동하산 장생유학 허성수 하양인 함양교산 장찬유학 정문상 하동인 함양교산
봉양 여사 정숙자 초계인 지구 덕암 동로 여사 김욱점 임해인 수동서평 사존 여사 영가변 파주인 지구 오평 공장 여사 이옥회 전의인 주천 금반 전장 유하 우성주 양인 함양교산 학생 유학 정항군 동양인 함양교산 원 2023년 4월 15일 성균관 유도의 함양지부 네, 다음 그 재림 홀기에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한간의 문의, 자네는 초흥간 승자 동계 점시 진설, 자네는 초흥간을 모시고 목적 대답으로다 진설을 증명하시고, 죽은 촛불을 들고 드림을 내시고 제대로 인도하십시오. 주백초 개념 점촌이 있겠지? 선인 축급 제집사 설치대감배이 예재백예 가지고 다 제자리로 맡은 자리로 다 그 올라가십시오. 우합쪽, 우합쪽 우측 발을 먼저 떼시고 자리를 붙여주십시오. 우합쪽. 사내는 흥간이야 참제는 예 개야 서리 찬인진 초원지자 백유사 근구 정행사 정행사
대봉이 제 참석은 내 재배 대 모두 끌어 앉아 주세요. 대 하나님 최고인가 예 관세이 백창이 봉소라 보소 최초기
아니 아니 저 지금은 아닙니다. 저를 아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 가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 아니. 그냥 계세요. 국회 서울 시장 동양제 내부 대개 죽겠어, 그 읽으세요. 마이크 가까이 입 앞에 갔다. 요서이 2023년 4월 15일 부산성남군 의회의장 박동훈 감독 차우고군 인생 오기 하수도 이성가 송삼표 삼표후하 국제설령 지상염치 도안심리 청수수시 영연수한 백세 인간
오리 4분간 대대대 풍년 세분만 행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사 포서를 운동이 선상 감사 찬인 초원 승리에 은봉이 승리하니 사리는 훈장을 매일 인봉이 상황으로 증거하여 승양하고 싶으니 나는 풍요되겠지 나는 풍요되 아니 훈장이 맞다 하면 되지 훈장이 풍요되 있었겠지 초원 대백이 불 앉으세요. 그거 번지시고. 불 질러요. 네, 충분히 다 불을 붙여요. 펴가지고. 헐 해줘. 네? 헐 해줘요. 안 봐. 장인 총관 지지야 대예필요
예필 종이 초회련 초건 여기에 주름을 따다주십시오. 찬인인 초원이야 참되는 주. 이제 대회 끝났습니다. 제 참조원은 잠시 후 방탕회가 있겠습니다. 회 위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찬인인 축급 제집사 대구복이 대위 제 집사는 대위에 다 보여주세요. 서주세요. 아까 우리 인생에 있는 데가 서주면 되겠습니다. 저를 주면서 장찬자 서울 이석이 철차 함무 매태. 예, 지금 예, 이제 일반 그 제례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제례가 끝나고 그 총관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모든 재관들은 요 앞으로 좀 모여 주십시오. 모든 재관들 나가시지 말고 베이비에 서주시오. 우리 총관님, 총관님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 최관정 회장님, 좋은 놈이면 돼. 최관정 회장님, 이리 오세요, 강수. 네? 가운데? 네. 착착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유, 힘들어요, 이거 하시려면. 팔 아프죠. 가져왔는데도. 아니, 그래,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담원의 박용훈 회장입니다. 오늘 우리 따뜻한 봄날. 우리 최치원 선생 대양 봉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이번 행사 준비에 용을 아끼지 않으신 노봉희 김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같이 바쁜 시간에도 흥관을 해주신 우리 교육청 최경호 우리 교육장님 또 우리 최영배 우리 최씨 인종 우리 함장 종신 회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오늘 특히 우리 함장의회 최수석 의원님 네, 또 우리 이용근 의원님과 우리 권대근 운영 위원장님 오늘 이 대양행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대양행사를 통해 고은 최천 선생의 예민정신과 또 박의 사상을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총관을 하면서 정말 우리 조상의 을을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더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고은 최천 선생의 문화적인 가치를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봄날 기운 가득 받으면서 생활의 활력을 증진하는 4월이 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선과 행복을 기원 드리고 또 오늘 서완시 전 공손님께도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완성 군중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최치원 시장님의 그 재향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실군관 유도회
감량도 지금 노동이 해당하는 듯한 회원들을 무슨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좋은 행사에 감량을 위해 회장님들 께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또 전국의 그 최병주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최청규 소속 부회장님, 최강일 청년 회장님, 최병나 하남성춘 회장님, 최진영 고향 파주중신 회장님, 최반기 마산 두곡 회장님, 최달문 우리 또 정남공터 부산중신 회장님 등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찬 청주중신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원승 최치원 선생님은 우리 한날 전력 퇴소를 역임하시고 여기에 상민 대갈림이라고 하는 성묘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상민공원인데 상민공원에 들어오면 최치원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함양군의 제일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우리 감량군에서 이렇게 재앙행사를 준비하고 저희 정신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정신 준비를 아마 그 휴도에서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감량정신의 그 청년 회원들이 식사 자리를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 안내를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는 그 문화예술을 행한 대공연장에서 저희들 합술대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듭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원 선생님의 절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요,